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씩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었던 의대 입학 정원이 내년도 입학에는 65% 늘어나 5천 명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숙소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실제로 현장에서 빈대 7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이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와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료진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설 연휴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2,852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귀성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가장 많이 몰리고 귀경길은 설 다음 날 오후에 많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 55%가 민족 대이동에 나섭니다. 귀경 귀성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에 이르며 설 당일에는 663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으로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설 당일 605만 대가 이동합니다. 연휴 전날인 8일 594만 명, 연휴 첫날인 9일 570만 명, 설 당일 663만 명, 설 다음 날 564만 명, 연휴 마지막 날 461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동참합니다.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로 이 가운데 91.6%가 국내, 8.4%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 수는 19만 5천여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귀성 출발 일자는 설 전날인 9일 오전이었고 이어 설 당일 오전과 오후,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순이었습니다. 귀경 출발 일자는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12일 오후, 10일 오후, 11일 오전 순으로 북적일 전망입니다. 설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는 무료 통과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800억 원 정도 덜고 차량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기차 긴급 충전을 위한 이동형 충전기는 남이 오창과 춘천 치악, 서울 고창 고인돌, 서울 입장 거봉포도, 하남 음성 등 전국 휴게소 11곳에서 무상으로 운영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제주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숙소에서 투숙객이 빈대에게 물렸다며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숙소에서 빈대 7마리를 발견하고 긴급 방역한 뒤 7일까지 임시 폐쇄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다른 지역 어선에서 빈대 발견 신고 이후 육상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깔리는 살얼음, 블랙 아이스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요. 얼마나 위험하고 또 대처법은 무엇인지 윤성훈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다리 위. 산산조각이 난 자동차들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끼는 살얼음, 블랙 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랙 아이스를 지나는 건 물을 뿌린 대리석을 지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미끄러운 건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블랙 아이스 안경과 유사한 젖은 대리석길과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해봤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에서의 제동 거리는 16.7m, 아스팔트 도로에선 7.3m로 측정됐습니다. 같은 속력이라도 제동 거리가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블랙 아이스 안경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제동 거리는 37.3m. 실험 환경인 대리석길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와, 거의 끝까지 오네요. 앞차와의 간격이 30m 이내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향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를 지날 때와 달리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릴 뿐 아니라 차가 아예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습기만 있어도 영어권 날씨에선 블랙 아이스가 생성된다며 저속 운행을 당부합니다. 영상에서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오는 조건이면 무조건 어느 곳에나 블랙 아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조심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졌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 핸들을 급격히 꺾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 크게 줄었는데요.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컴퓨터와 키보드 대신 종이에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손글씨 쓰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디지털 문서가 일상화하면서 거의 쓰지 않는 필기체도 3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So we tell them, well, it's going to make you smarter. It's going to make some connections in your brain. It's going to help you move to the next level. And then they get excited. 실제로 손글씨가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대학생들에게 256개의 뇌파 센서가 달린 장치를 쓰게 한 뒤 태블릿 PC로 글을 쓸 때와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의 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타자를 칠 때 활성화되지 않았던 32개 뇌 영역 사이에 16개의 연결성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각이나 운동 능력에 관련된 뇌 두정엽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중심부의 연결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So when people were drawing on a surface, they were using the visual motor areas of their brain at low frequencies, and that is often linked to facilitating learning. 연구팀은 실험에서 디지털 펜을 이용했지만 글자를 쓸 때의 손가락 움직임이 뇌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학습 효과는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세대의 경우 손글씨를 어느 정도만 함께 쓰도록 해도 뇌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그 결과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 등이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재작년 3월 31일 기준 사망자가 1,751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제조업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이후 원고 10명 가운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조선대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 4.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60억 원,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2억 원을 포기해도 매년 38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는 늘어난 재원 전부 교실 기자재와 설비 등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3.5%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액 그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또 수십 년 동안 그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 못했던 부분을 35% 정도는 교육 환경 질이 올라가야 학생들이 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줘야 학생들이 오는 거니까. 사정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해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이란 답도 40%가 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75%가 인상을 고려해 비수도권 60%보다 많았습니다. 2028 대입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시에 내신 요소 반영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거란 대학이 54%에 육박해 28학년도엔 4년제 10곳 중 8곳은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곳 중 1곳은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심화 수학과 관련해서는 입학 전형을 유지하되 입학 후 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학이 36%로 가장 많았고 내신에서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답은 12%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전공 선발 추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이 60%에 육박했고 46%는 확대 계획도 있었지만 다수는 정부가 선발 비율을 지시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10년 안에 많은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대학 간 통합을 고민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계획에 대해선 3분의 1이 비학점을 줘서 고등교육개혁에선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전기 승용차를 살 경우 차값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춘 5,5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50%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중대형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km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 보조금은 똑같이 받았지만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km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km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입니다. 올해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7천만 원과 1,1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 규모가 늘어났고 택배용으로도 전기 화물차를 살 때 보조금이 더 지원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전기버스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대형 7천만 원, 중형 5천만 원입니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최대 금액은 소형 1,100만 원, 경형 800만 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진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2개월 안에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기업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은 이어서 향후 6주에서 8주 이내 여러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TSMC, 삼성, 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며 투자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이후 처음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해 첫 2주 동안 중국 본토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거의 모든 사업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을 금지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화웨이 부활에는 지난해 8월 내놓은 메이트 60 프로 5G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직 소방관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전화금융사기를 막고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식당 앞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여성과 함께 구급차로 향합니다. 이 여성, 다름 아닌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인 70대 남성 A씨는 앞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계좌에서 1억 6천만 원이 인출됐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현금 1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습니다. 현금 1천만 원을 찾아 약속 장소로 가던 A씨는 의심이 들어 가까운 119 지역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임을 직감한 소방관들은 약속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민원인이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현장에서 돈을 갈취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대원 4명이 함께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수거책을 확인한 소방관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119 지역대로 함께 가자며 수거책을 설득했습니다. 수거책을 지역대 사무실로 데려온 소방대원들은 커피 한잔 하시라며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거책 4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의심스러울 땐 경찰뿐 아니라 소방 그리고 금융기관 등 믿을 수 있는 관공서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관공서에 신고를 하셔도 다 그런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건넸다면 은행을 찾아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에 이어서 메시까지 노쇼 논란으로 분노를 샀습니다. 홍콩 방문 친선 경기에 출전한 메시를 보기 위해서 4만 명이 몰렸는데요.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껌을 씹으며 그라운드로 걸어나온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한쪽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자 야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Please,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인터 마이애미 초청 친선 경기가 끝난 뒤의 풍경입니다. 홍콩 리그 올스타팀이 4-1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축구의 신, 메시의 플레이를 직관하기 위해 4만 명이 운집했지만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주최 측이 메시를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표값이 84만 원까지 치솟았던 경기입니다.
환호성은 경기장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분노한 축구팬이 광고판에 있는 메시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번 경기에 27억 원 넘는 지원금을 투입한 홍콩 정부. 존 리 행정장관까지 직접 참관했지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난달엔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가 비슷한 일로 중국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호날두의 소속팀인 사우디 프로팀이 중국 방문 친선전을 하루 앞두고 경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I want to say sorry to the Chinese fans. Unfortunately, I have some problem. 호날두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노쇼 논란으로 무리를 빚었지만 그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으로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고려대, 경희대 공동연구진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폐플라스틱에서 많은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의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별도의 전기나 열에너지 없이 태양빛만 이용해 상온에서 원자 분산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촉매 1g을 사용했을 때 시간당 3.7L의 수소를 만들어내 세계 최고 효율을 보였고 98%의 플라스틱이 수소로 전환돼 기존 촉매보다 10배 이상 성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를 저장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영철 박사팀은 기존 공정보다 낮은 압력에서도 합성이 가능한 촉매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적용해 99.9%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촉매 합성 시간의 3분의 1로 줄이고 암모니아 생산 운영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타 표면을 사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다기능 홀로그램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이미지의 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메타 표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빛의 특성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인공 나노 구조체인 메타 표면을 사용해서 빛이 특정 각도에서 하나의 위상 정보만 나타나게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서 플러스 35도와 마이너스 35도에서 서로 다른 입체 홀로그램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일었던 빈대 공포가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주의 한 휴양림에서 빈대가 발견된 건데요. 이러한 빈대 공포가 하루빨리 끝나야겠지만 만약에 집에서 빈대가 발견된다면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스팀 청소기로 고열을 분사하고 또 오염된 직물은 5-60도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린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